여기 와보니까요, 옛날 생각이 많이 납니다. 예. 제가 이찬수 목사님이 저보고 와서 이제 이렇게 특별한 강의를 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셔서 제가 왔는데, 예, 이거는 녹화되면 안 될 것 같기도 하지만, 제가 그 신대원 다닐 때, 그 교육 전도사 할 때, 이 목사님이 저희 부서 담당 목사님이셨어요. 그런 개인적인 아주 사적인 관계 때문에 목사님이 저를 부르셔서 이렇게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때 같이 그 교회에 예배드리던 이 교육 그 부서 공간하고 참 비슷해요. 천장이 나지막하고 이렇게 조명이 이렇게 비춰가지고 아이들의 얼굴이 잘 안 보였던 나지막한 단상이 있었던, 예, 그때 생각도 많이 나고, 무엇보다 이제 환경보다는 우리 목사님이 그 전하시는 대로 또 교회도 그렇고 본인의 삶도 그렇고 진실하게 하시려는 모습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우리 분당 우리 교회에도 다 녹아 있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었는데 와서 또 느끼게 됩니다. 예, 그런 관계가 있다는 걸 좀 알아두시고요. 예. 특별히 이제 종교 개혁과 관련해서 이렇게 3주간에 걸쳐서 강의를 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그 한 두 가지 정도 좀 고민을 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첫째는 이 역사잖아요. 이게 옛날 역사. 이게 얼굴 보시면은 세 분의 얼굴이 포스터에 이제 제 얼굴 빼고 세 분이 있는데, 뭐 봐도 옛날 사람들이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어서 이분들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제가 교회 사역도 좀 하고요. 그 협동 목사 또 교육 목사 이렇게 또 이민 그 교회에서도 섬기고 유학 기간에 교회에서는 그 제가 전공하고 이렇게 연구하는 분야를 강의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제가 목회자로 살 일은 하나님 말씀이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지 제가 연구한 것들을 이렇게 소개해가지고 하는 건 아니어야 된다 이런 생각도 있었고요. 또 이게 저녁에 라이위기 하는 우리 김경렬 그 교수님처럼 성경이면 또 모르겠는데 이게 교회 역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교회에게 적합할까 이런 생각을 스스로 한 적이 있습니다. 좀 딱딱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또 직접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왜 유익한지는 내용에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같이 생각해봐야 될 것은 역사다. 역사는 조금 딱딱할 수 있다. 미리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제가 말을 좀 천천히 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 빨라집니다. 그 다음에 찬양도 열심히 부르시고 이렇게 마음이 다 열려 계시는데 제가 이게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과연 할 수 있을 것이냐. 교수를 하는 사람들은 늘 보면은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같이 좀 호흡을 저와 여러분이 첫날 잘 맞춰봐야 다음 주도 많이 오실 수 있으니까. 자, 서론 끝이고요. 부담 없이 옛날 이야기지만 도움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저도 같이 노력하면서 또 호흡을 맞춰보는 첫날 첫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틀면 될까요? 예, 종교개혁. 예. 첫 타임으로 종교개혁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가 이제 종교개혁이 50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2017년에서 500을 빼면 1517년이 되겠습니다. 1517년에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건 쉬고 나서 루터 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종교개혁 500주년이라 그래가지고요. 사실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개신교, 심지어는 로마 카톨릭도 기념을 합니다. 놀랍죠? 천주교가 종교개혁을 기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종교개혁이라는 이 500주년을 맞이하는 사건을 생각할 때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쉬움은요. 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많은 경우에 저 같은 이제 그 학교에서 가르치는 뭐 교수들, 신학자들 아니면 이제 교회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다 신학교 나오셨으니까 아, 종교개혁 500주년이 됐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십니다. 아, 그래서 이 교회에서 우리 분당 우리 교회 이번에 특강처럼 또 학교에서 또 여러 학회들에서 이 500주년을 맞이해서 뭔가 좀 의미 있는 일을 하자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십니다. 예. 그런데 아쉬운 게 뭐냐면 우리 저기 성도님들 교회에서 신앙생활하신 성도님들에게는 이렇게 와닿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종교개혁 500주년이라는 것이
왜냐하면 말씀드렸지만 이 옛날 분들이 500년 전에 했던 일하고 지금 하루하루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고 사실은 축복을 기대하는 신앙생활이라기보다는 하루하루 믿음 생활을 유지하는 것조차 어쩌면 힘든 이런 일상의 신앙생활하고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2017년 1월이 다 지나가고 2월이 됐는데 지난 한 달 동안 여러분 기도하고 또 고민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이 기도의 제목들이 각각 있으시죠? 개인적으로 또 여러분 섬기시는 부서에서 또 가족 친척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그 기도의 소원하고 우리 분당 우리 교회 여러분 섬기시는 부분에서 갖고 계시는 기도의 소원하고 여러 가지 그 사역의 계획하고 종교개혁 500주년하고 이렇게 와닿는 일은 아닐 수 있습니다. 아쉬운 게 뭐냐면 그래서 오늘날 한국 교회의 우리 성도님들의 현실하고 종교개혁 500주년을 하려고 하는 소위 그 교회 지도자들의 기대하고 얼마나 좀 연결되어 있는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이 연결이 돼야 되는가라는 질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칫 500주년이 돼서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이 오래 있을 텐데 우리 성도들의 또 한국교회 현실적인 필요와는 별로 상관없이 또 그냥 또 행사로 또 관심 있는 분들의 어떤 그 관심사로 끝나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아직 시작도 안 했지만 오늘 같은 기회가 참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한국교회 모습을 보면서 또 아쉬운 생각이 드는 것은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하나같이 다 종교개혁 500주년 됐다고 올해를 많이 기념을 합니다. 그러면서 종교개혁 500주년, 종교개혁, 그 개신교, 우리 교회, 한국교회가 개신교지 이런 얘기하면서 종교개혁을 이야기하면서 본인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자유롭게 하는 모습들을 제가 목격하는 것 같아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이제 한국교회가 이렇게 돼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또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해서 이제는 한국교회가 이렇게 변화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변화되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종교개혁하고 별 상관없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예.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에 말씀드릴 수 있는 주제인데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이제 한국교회가 그동안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개혁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중에 무슨 개혁을 할까? 이제는 더 이상 한 예입니다. 더 이상 믿음만 갖고 된다고 가르치지 말자 이겁니다. 믿음만 갖고 구원받았다고 가르쳐놨더니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제 삶이 생활이 헌신이 안 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하게 살지 않고 다 믿고 끝났다 이거예요. 이렇게 잘못됐기 때문에 이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앞으로는 믿음만으로 다 됐다 그러지 말고 제대로 살아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심지어 뭐 좋은 이야기일 수 있지만 종교개혁 500주년, 즉 5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랑은 안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오늘 그 얘기를 드릴 건데 또 어떤 분들은 이제 한국교회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면서 이제 앞으로는 개혁을 해야 될 텐데 목사가 없는 교회를 하자. 교회가 없는 교회를 하자. 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개혁 변화를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 같긴 하지만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연결되는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자, 정리하자면 한쪽에서는 이제 500주년을 맞이해서 그냥 그 좀 학자들 목회자들의 이벤트로 너무 축소될 수가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본인들이 생각하는 어떤 교회의 변화나 다른 개혁을 위해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마음껏 또 활용하는 이런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될 3주간의 그 특강의 목적은 이 두 가지를 좀 다 방지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이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관심이 우리가 필요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종교개혁을 이렇게 활용하고 이용하는 그런 관심이 아니라 좀 더 정확하게 되도록이면은 좀 바르게 종교개혁의 원래 취지를 좀 이해하고 그 위에서
변화와 개혁을 좀 이야기해 보는 그런 조경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제가 지금 하는 말이. 정리하면 개념입니다, 개념. 개념을 좀 잡자, 개념을 좀 정리하자. 이 개념은 그냥 옛날 이야기 교양 강의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신앙생활과 우리 교회의 변화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실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개념을 좀 잘 정리하는 것이 오늘과 또 앞으로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제가 교회 사역을 좀 했다 그랬잖아요. 이 개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제가 교회 사역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청년부 사역을 제가 꽤 했었는데 수련회를 가게 됐습니다. 여름에 수련회를 가는데 청년부 우리 회장이 저한테 와서 물어봤어요. 목사님, 이번에 수련회를 가는데, 참고로 그 청년부 회장은 나이가 30대 중반이었습니다. 사실은 집사 뭐 해야 될 분이 결혼 안 해서 청년부 회장이었어요. 목사님, 제가 수련회를 가는데요. 우리 청년들한테 베개를 가지고 가라 그럴까요? 가지고 오지 말라 그럴까요?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또 물어보기를, 목사님 이번에 수련회 갈 때 수영복 가져갑니까? 안 가져갑니까?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유년부 학생이나 뭐 중등부 학생이라면 이해가 되겠는데, 중등부 교사를 10년째 하고 있는 베테랑 그 30대 중반의 청년부 회장이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겸손하고 착한 것이긴 한데, 그 목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됐습니다. 그 회장님, 청년부 수련회 갈 때 준비해야 될 것은 제가 볼 때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러더라. 성경책입니까? 한 가지가 뭐예요? 준비물 한 가지? 그건 바로 개념입니다. 개념. 개념을 챙겨야지. 베개를 가져갈지 말아야 될지를 뭐 수련회 가는 목사한테 왜 물어보고 있어요? 알아서 하면 되지. 예? 수영을 할지 말지를 제가 왜 정해요? 그죠? 그래서 중요한 건 개념이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요. 가끔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교회 생활도 그렇고,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 생활도 그렇고, 이 개념이 문제가 될 때가 많습니다. 이거 뭐 일일이 다 가르쳐서 될 게 아니고, 일일이 다 우리가 지도받아서 될 게 아니라, 처음에 틀, 기본적인 이해, 개념, 예? 개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개념이 중요합니다. 종교개혁의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종교개혁인데요. 그럼 종교개혁이 어떤 건지 우리 개념을 세우려면 두 가지를 잘 알면 됩니다. 첫째는 종교고요. 두 번째는 개혁입니다. 그죠? 예. 이 두 단어에, 종교개혁이라는 단어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건 넘어가고요. 종교개혁은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 유럽 중에서 서유럽에서 있었던 이 사건입니다. 지금 보여드릴 뭐 사진들은 또 강의 안에 있으니까 같이 보시면 되겠고요. 당시 유럽의 지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하고 좀 많이 다르죠. 예. 글씨가 좀 작은데, 예. 종교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종교개혁자들 가운데 우리가 다음 주에 생각해 볼 칼빈이라는 분이 책을 발표하면서 그 책의 제목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르실 수도 있지만 괜찮습니다. 기독교 강요라는 책이 있어요.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발표하면서 제목은 위에 있는데, 옆에 그 책의 부 제목 내지는 그 책에 대한 설명을 달아놨습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경건의 거의 모든 내용과 구원의 교리 안에서 알아야만 할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건의 열심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알기에 매우 유익한 작품으로서 최근에 출판된 책. 뭐 요즘 이제 책 같은 거 나오면 추천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겁니다. 자, 중요한 건 이 책의 제목이 기독교 강요인데요. 위에 보시면은 영어로 Institute of Christian Religion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Christian Religion에 대한 강입니다. 제목이. 자, religion이라는 단어가 위에 나와 있습니다. 종교라는 단어입니다. 그죠? 칼빈이 이 책을 쓸 때 제목을 기독교의 종교에 대한 핵심 설명, 이렇게 이름을 정했어요. 그리고 밑에 제목에 대한 설명에 보면 두 번에 걸쳐서 경건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종교 개혁자들은 칼빈도 그랬고요. 종교를 개혁하려고 그랬습니다.
아니 기독교나 잘하지 무슨 다른 옆에 있는 종교까지 신경을 쓰나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제 우리가 종교를 개혁하겠다, 뭐 종교 개혁하겠다 그러면 불교 신자들이나 뭐 유교 믿는 분들은 싫어할 거예요. 기독교나 잘하지 왜 우리를 건드리냐. 종교란 단어가 지금은 일반적인 용어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500년 전에 유럽에서의 종교라는 단어는 이 기독교 강요라는 책의 제목에 보여주듯이 조금 더 이렇게 특화된 개념입니다. 종교 개혁자들이 개혁하려고 그랬던 이 종교는 크리스찬 릴리전, 기독교의 종교입니다. 기독교의 종교는 뭐야? 기독교의 종교라 그랬을 때 그 당시에 이제 종교라는 단어는 이 부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경건이란 단어하고 가장 비슷한 단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건이 그럼 뭐냐? 칼빈이 그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이 경건, 또 경건하고 비슷한 개념인 종교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지식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분에 대한 경외, 두려움과 결합한 것이라고 말하겠다. 칼빈은 그 경건이라는 단어하고요, 종교라는 단어를 거의 비슷하게 썼습니다. 그리고 정의하기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지식으로부터 나오는 사랑과 경외의 반응, 이것을 이제 종교라고 불렀습니다. 자, 정의하겠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의 종교의 정의는 경건하고 비슷한데 이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그 지식에 기초한 우리 인간들의 합당한 반응의 총체입니다. 첫 시간이 제일 딱딱해요. 근데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개념이 없으면 헛갈리기 때문에. 밑에 강의 안에 있으니까 이게 알아주시면 되고요. 자, 뭐라고요? 종교개혁자들이 뭘 개혁하려고 그랬다고요? 종교개혁자들은 종교를 개혁하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개혁하려고 했던 종교가 뭐냐?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그 지식에서 나오는 합당한 우리들의 반응의 전체, 이게 종교입니다. 괜히 그냥 옆에 있는 뭐 이슬람교, 뭐 다른 종교를 건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기독교의 이 경건, 기독교의 종교. 제가 볼 땐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그 지식에서 나오는 인간 합당한 반응 이렇게 얘기할 때 오늘은 어떤 단어가 좋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종교라는 단어는 너무 좀 일반적으로 커져버렸고요. 경건이라는 단어는 너무 좀 협소하게 됐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경건이라 그러면은 신앙인이라 그래서 다 경건한 건 아니잖아요. 좀 작아졌습니다. 우리 성도들 안에서도 경건한 분이 있고 좀 덜 경건한 분이 있고 뭐 이렇게 돼버렸죠. 예. 종교인이란 말은 약간 좀 안 좋은 표현이 됐죠. 500년 지나가면서 이 두 단어가 그때는 비슷한 단어였는데 많이 바뀌었습니다. 오늘날 그러면은 그 종교 개혁자들이 얘기했던 종교하고 비슷한 단어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제일 비슷한 단어가 제가 볼 때는 신앙이란 단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신앙. 신앙이란 단어. 우리가 신앙생활한다 그러죠? 신앙생활한다는 말은 종교생활한다는 말보다 좀 좋은 말입니다. 그죠? 또 신앙생활한다는 말은 저 사람 참 경건하다는 말보다는 조금 더 일반적인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이 좋은 것 같습니다. 신앙이 우리나라 말로 한자니까 바꾸면 믿음이에요. 믿음. 근데 믿음이란 단어보다 신앙은 좀 더 포괄적입니다. 그래서 그 똑같은 단어는 아닐 수 있지만 종교개혁자들이 개혁하려고 했던 종교는 말하자면 기독교의 신앙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라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예. 종교개혁자들이 이렇게 개혁하려고 했던 대상들은 많이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이 종교의 개혁, 즉 신앙의 개혁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개혁입니다.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 당시에 종교의, 즉 신앙의 전체적인 그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분들은 개혁하려고 했습니다. Reformation. 개혁하려고 했습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개혁이 뭐냐 그러면 개혁. 예, 선거철이 됐잖아요 또. 그래서 여기저기서 개혁, 개혁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보수, 뭐 진보, 개혁, 혁신, 뭐 여러 가지 단어들이 막 하도 이렇게 정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정신이 없습니다. 예, 역시 뭐가 문제냐? 개념이 문제.
개념이 정립이 안 돼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뭐 내가 하면 개혁? 예, 뭐 이렇게 됐는데 종교 개혁자들이 하려고 했던 개혁도 우리가 마음대로 개혁이라고 정하면 안 되고 분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분명한 개념이 있습니다. 종교 개혁자들은 종교를 개혁하려고 그랬습니다. 수련회를 갔어요. 개념을 가지기로 하고 너무 더웠습니다. 교회에서 단체로 틀을 맞춰서 갔는데 너무 더웠어요. 라운드 티였어요. 목이 콱 조이는 라운드 티. 청년들이 그때 제가 섬겼던 청년들이 참 개념은 좀 모르겠지만 상당히 좀 이렇게 다이나믹했습니다. 갑자기 가위를 꺼내더니 그 티셔츠 비싸게 그 맞춰서 온 티셔츠를 목을 이렇게 V네고를 만들고 어떤 친구 너무 깊이 파가지고 혐오스럽게 막 팔 자르고 그죠? 옆구리를 막 트고 등을 자르고.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더우시죠? 저도 그 티를 입고 있었거든요. 체육대회하러 나가야 되는데 목사님 티셔츠를 저희가 리폼해 드릴까요? 그러더라고. 리폼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건가? 그래서 리폼 해봐 그랬더니 버렸습니다. 그 티셔츠. 목회자가 입기에는 너무나 많이 파여져서. 자, 티셔츠가 뭐가 문제가 있거나 우리 옷에 문제가 있을 때 좀 손보는 거 리폼. 이렇게 청년들은 얘기하던데 그런 건가? 종교개혁자들이 그 개혁하려고 했던 리포메이션이 그런 또 손보기, 리모델링 뭐 그런 건가? 이 건물도 리모델링이 된 거죠? 이 건물 리모델링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안에다가 인테리어도 새로 하고 이 리모델링 미리 말씀드리면 종교개혁자들이 개혁하려고 했을 때 그 개혁은 리포메이션은 리모델링은 아닙니다. 리모델링 수준은 아닙니다. 좀 잠깐 보겠는데 아니면 리모델링이 아니면 이것도 가능합니다. 싹 다 밀어버리고 재개발이라고 그러죠. 재개발 분당에 오래된 아파트들도 재개발 하나요 지금? 아직 안 하나요? 우리나라는 그 건물이 오래되고 그러면은 재개발합니다. 고향이 다 없어져 버려요. 저도 어릴 때 아파트에서 자랐는데 그 아파트가 재개발 들어갔어요. 어느 지역인지 말씀 안 드리겠고. 그래가지고 고향이 없어졌어요. 딴 동네가 돼요. 참 유럽에 가보면은 500년 전에 뭐 1000년 전에 건물 그 거리 그대로입니다. 이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인데 이분들은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거고요. 우리나라는 웬만하면 재개발해버립니다. 다 밀어버리고 새로 만드는 거죠. 종교개혁자들을 리포메이션한다 그랬을 때 기존의 종교가 문제가 많으니까 싹 밀어버리고 새로 그냥 건물 올리자. 기독교가 문제가 많으니까 다 밀어버리고 천주교가 틀렸으니까 다 없애버리고 새롭게 기독교를 세우자. 그것도 아닙니다. 종교개혁자들의 리포메이션은 그 인테리어 좀 바꾸는 그 법을 좀 고친다거나 사람을 좀 바꾸는 리모델링이 아니고요. 또 종교개혁자를 하려고 했던 리포메이션은 싹 다 밀어버리고 다 그냥 죽여버리고 다 허물어버리고 새로 뭐를 하자라는 재개발? 정확한 표현은 신흥 종교 창설도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리모델링도 아니고 신흥 종교도 아니면은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개념이 중요합니다. 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예. 한번 하얀색으로 된 글씨를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예, 이것도 길긴 한데 마지막 게 중요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했던 그 리포메이션은 리모델링이나 리컨스트럭션이 아니고요. 회복입니다. 회복. 영어로 굳이 설명하면 리커버리가 되겠습니다. 리커버리, 예, 회복. 너무 망가져가지고 병들어서 다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회복시키는 겁니다. 종교개혁자들의 개혁은 회복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회복이라는 게 뭐겠어요? 뭔가 문제가 생겼으니까 원래 정상적인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겠죠, 회복은. 자, 원래 돌아가기로 했던 정상적인 모습이 뭐냐면 그 위에 적어놓은 겁니다. 두 가지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 우리 종교의 본래 모습으로 회복을 해야 되겠는데 그 본래 모습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종교개혁자들에게서는 그 신구약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 그게 돌아가야 될 회복의
원래 모습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초대교회의 모범입니다. 초대교회가 보여주었던 올바른 모습들. 근데 초대교회가 무조건 다 그 모범이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말씀 성경의 가르침에 충실했던 때까지만 모범입니다. 예.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되게 중요합니다. 자, 종교개혁자들은 당시의 종교에 신앙에 문제가 생겼다고 봤어요. 이거를 개혁을 해야 돼요. 어떤 개혁이냐 하면 회복되는 겁니다. 회복이 돼야 될 본래 그 모습, 종교의 모습, 우리 신앙의 모습은 뭐냐 하면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그 다음에 성경에서 뚜렷하게 알 수 없는 문제라면 초대교회가 보여주었던 성경에 합당했던 모습대로 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예. 자, 그러면 합치면 됩니다. 종교개혁이 무엇이었느냐. 예. 제일 힘든 부분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자, 개념입니다. 자, 종교개혁은 뭐 내가 하는 게 종교개혁이 아니고요. 지금 그런 분들이 많아요. 내가 하는 게 종교개혁이고 우리 교회가 지금 하는 게 종교개혁 이렇게 뭐 얘기할 수 있긴 하겠지만 이거 500년 전에 있었던 일을 기념하는 거라면 그때 그분들이 했던 얘기가 참 중요합니다. 그때 예, 종교개혁자들이 생각했던 종교개혁은 자 읽어볼게요. 하나님에 대한 다른 지식과 그 지식에서 나오는 우리들이 가져야 될 합당한 반응 전체를 성경의 가르침과 성경의 가르침에 충실했던 초대교회의 모범을 따라서 회복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예. 되게 긴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앙회복운동입니다. 신앙회복운동입니다. 예. 종교개혁은 신앙의 회복운동이었다. 그중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 기준은 회복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결국에는. 예. 초대교회 모범은 참고자료고요. 궁극적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개혁하려고 하는, 즉 회복하려고 하는 이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 잠깐 다루겠지만 좀 총체적인 것입니다. 신앙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것입니다. 이 부분을 기억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종교개혁이라는 것을 놓고 한 네 가지 정도 이 종교개혁이 당시에 발생했던 원인에 대한 그 설명들이 있었습니다. 네 가지 이유들을 잠깐 살펴보면서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종교개혁이 필요한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거 간단하게 한 10분 정도 말씀드리고 질문 드릴 거예요. 뭘 질문 드릴 건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종교의 개혁이 500년 전에 있었는데 오늘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한국 교회에 종교개혁이 또 필요한가? 이거 질문 드리겠습니다. 잘 보시고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그 이유와 상황들을 보시고 아 21세기 한국교회에 종교개혁이 꼭 있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이 드시는지 안 드시는지를 제가 질문 드릴 테니까 즉 상황이 비슷한가 네? 문제의 어떤 그 양상이 비슷한가를 좀 판단해 보시라 이거예요. 질문은 드릴 겁니다. 예. 한국교회 문제 많죠? 아이고 예. 그러면 이제 뭔가 변화가 필요한데 과연 이 변화가 종교개혁 수준의 변화인가 아닌가 질문 드릴 거라 이거예요. 자, 첫 번째 종교개혁의 원인으로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교회의 타락입니다. 당시 교회의 타락. 당시 교회는 로마 카톨릭입니다. 천주교입니다. 여러 가지 타락이 많이 있지만 천주교 그 당시에 성도들은 사실 별로 타락 안 했습니다. 예. 교회 타락이라 그러면 고위 성직자들의 타락입니다. 고위 성직자입니다. 일반 그 신부님들은 그렇게 타락할 시간이 없었어요. 고위 성직자, 그 뭐 주교, 대주교, 추기경, 특별히 교황청. 그 중에 이제 성직 세습이 있었고요. 복수 성직제가 있고요. 궐석 성직제가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면 로마 카톨릭이 그 정치적으로도 힘을 가진 정치 단체가 됐을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힘을 가진 경제 공동체가 됐어요. 그 삼관왕이 된 겁니다. 삼관왕 로마 카톨릭 그 당시에 전 유럽을 석권하는 네트워크인데 예? 나라와 민족을 아우르는 거대한 네트워크예요. 동네 동네마다 성당이 있고
매 그 주일마다 모여서 미사를 드리는, 그죠? 예. 지금 뭐 페이스북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그때 그런 게 없잖아요. 거의 유일한 유럽 전체에 가장 강력한 네트워크인데, 기본적으로 이게 종교단체 아니에요. 신앙단체여야 되는데 이게 정치적으로 힘을 갖게 되고 경제적으로도 힘을 갖게 되니까 경제와 그 돈과 권력과 영적인 세계까지 지배하는 삼관왕, 종교개혁이 일어날 당시에 이 유럽에서 로마 카톨릭이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예. 이 신부님들이요, 특별히 고위성직자들이요, 개념을 상실한 겁니다. 개념 자꾸 얘기하는데. 뭐예요? 자기는 목회자잖아요. 목회자라는 신분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힘이 있고 돈이 있으니까 헛갈리는 거예요. 내가 비즈니스만 아닌가? 내가 저 정치인 아닌가? 헛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치, 경제의 중심은 로마 교황, 즉 로마 교황이 있는 로마가 되겠죠. 그러니까 자기 교회, 자기가 맡은 지역에서 열심히 사역하지 않고요. 자꾸 로마를 기웃거리는 거예요. 로마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주일날, 뭐 지금이야 이제 KTX 타고 갔다 오면 되지만 그때 옛날이니까 못하잖아요. 며칠씩 가 있어요. 몇 달씩 로마에 가 있고 높은 데 가 있으니까 자기 성당에는 주교님이 안 계신 거예요. 이게 걸석 성직자입니다. 신부님이 없어요. 또 어떤 분은 힘이 역량이 좋아가지고 한 분이 여러 군데 교회를 책임집니다. 어? 이중직, 삼중직 막 하는 거예요. 이게 복수 성직제입니다. 그러니까 힘 있는 교회는 신부님이 그 주교 같은 분이 고위 성직자들이 두세 개씩 맡고 있고, 예, 또 어느 별로 필요 없는 곳에서는 그냥 없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요. 그다음에 이거 남주기 아깝잖아요. 자기 자식을 줘야지. 근데 아시다시피 신부님들은 자식이 없어요. 누구 줬겠어요? 조카 주는 거, 조카. 조카인지 아닌지 애매한 경우도 있는데 조카를 주는 겁니다. 너무 일반화시킬 필요는 없는데, 자, 어떤 그 높은 그 제후 그 백장님이 계세요. 백장님이. 백장님이 아들 하나만 낳으면 좋은데 둘 셋은 낳잖아요. 그럼 어떡해요? 한 명한테밖에 자기 땅을 물려줄 수가 없어요. 둘째는 죽어요? 둘째는 신부 만드는 거예요. 아쉽지만 너 신부해라. 응? 첫째한테는 자기 그 땅과 모든 걸 다 주고, 둘째한테는 그 땅, 자기 영지를 이제 관리하는 그 교구를 주는 거죠. 교구를. 그러고 나면 이제 그 이 교구를 맡았던 이 주교님이, 예? 이제 은퇴하거나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또 남줘요? 자기 형 아들인 조카한테 주는 거죠. 여기도 아들이 둘 셋일 테니까, 그죠? 이렇게, 예, 변칙적인 그 세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런 일이 이루어지면서 뒤에 보겠지만 성도들의 목회적인 어떠한 그 필요, 이거를 이제 로마 카톨릭 특별히 고위 성직자들이 별로 관리를 잘 못하게 된 겁니다. 이게 보통 말하는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도덕적인 타락의 핵심입니다. 고위 성직자들의 개념 상실로 인한 목회적인 역할의 부패, 이게 이제 보통 많이 이야기하는 종교개혁의 첫 번째 원인입니다. 그 극단적인 사례가 이제 면죄부가 되겠습니다. 면죄부 얘기는 좀 이따 하기로 하고요. 이 그림이 재밌는 그림인데, 교황이 면죄부를 파는 그림입니다. 두 번째 종교개혁이 일어난 원인은 새로운 사상의 등장입니다. 자, 이런 그 고위 성직자들이나 교회의 타락은 사실 늘상 있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500년 전에 즉 15세기가 들어서면서 유럽 사람들이 새로운 생각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 대표적인 이제 새로운 사상이 뭐냐면 르네상스 인문주의입니다. 르네상스라고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르네상스. 르네상스라는 말이 우리가 지금 생각했던 리포메이션하고 사실은 개념이 비슷합니다. 르네상스, 다시 태어난다 이런 뜻이거든요. 재생, 내지는 회복입니다. 이렇게 그 중세가 답답하게 문제가 막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 새롭게 좀 갱신해보자 이겁니다. 르네상스라는 말은 제가 볼 때는 개혁보다는 갱신에 가깝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그 지식인들이요, 새로운 생각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졌냐면 중세 때 유럽에만 몰려 살던, 유럽이라는 그 작은, 유럽은 크지 않습니다. 작은 지역에서 이렇게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갖고 살던 사람들이 십자군 전쟁을 했어요. 100년 넘게 이슬람하고 싸우다가 전쟁이 끝났습니다. 뭐 전쟁은 전쟁이고 싸움은 싸움이고, 전쟁 끝나고 나니까
이슬람 지역을 넘어서서 중국까지 새로운 무역도 하게 되고요. 예, 새로운 문화도 접하게 되면서 생각이 튼 겁니다. 그게 르네상스가 일어나게 된 배경인데 자, 이때부터 사람들은 긍정적인 인간상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어. 우리도 중세 때처럼 이렇게 어둡게 이렇게 침침하게 사는 게 아니라 좀 더 긍정적으로 이렇게 진취적으로 살 수 있어. 배 타고 막 서쪽으로 나가서 신대륙도 발견하고 그랬죠. 특별히 긍정적인 인간상에 있어서 중요한 게 바로 이성적 사고입니다. 너무 우리가 그동안 중세 때 신부님들 말만 듣고 예? 교회 말만 듣고 있었는데 우리도 좀 생각 좀 해보자라는 이 이성, 인간의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이 커졌고요. 여기에 이제 기름을 부은 것이 바로 고전에 대한 연구입니다. 고전. 예. 특별히 이게 르네상스 인문주의는 이탈리아에서 많이 시작이 됩니다. 이탈리아. 왜냐하면 이탈리아 지금도 가보시면 알지만 사방팔방에 막 유적지가 많아요. 사방팔방에 많은 조각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때도 있었겠죠. 이 우리가 이렇게 침침하게 말이야. 교회에서 신부님들이 주는 떡을 먹을지 말지 고민하면서 살 사람들이 아닌 것이 우리 옛날에는 이렇게 안 살았잖아. 로마 제국 때 어땠느냐 이거예요. 로마 제국 때 지중해 전체를 다 통치하고 통일하고 저 로마 시대 때 로마 그 중국까지 와가지고 교육도 다 하고 그랬어요. 이렇게 화려하게 살던 옛날 시절이 있었는데 그게 다 어디 갔냐 이겁니다. 우리 이렇게 살지 말고 암흑, 중세의 암흑기로 살지 말고 좀 더 옛날처럼 해보자. 이게 르네상스입니다. 그 옛날은 어디냐면 고대 로마 그리스의 문화입니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문화. 그러니까 르네상스는 리포메이션하고 다른 거예요. 리포메이션의 기준이 어디예요? 회복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르네상스가 돌아가야 될 회복의 기준은 기독교가 생기기 전에 그리스 로마 시대 문화예요. 그 르네상스 인문주의는 종교개혁에 기여를 많이 하긴 했는데 종교개혁은 아닙니다. 예. 자, 이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이 사실은 핵심인데요. 이 그림이 르네상스 인문주의와 또 이 르네상스 인문주의가 어떻게 종교개혁에 그 영향을 주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그림입니다. 자, 이 그림은 미켈란젤로가 그린 겁니다. 예. 이탈리아의 그 유명한 화가 16세기 우리가 지금 보게 되는 종교개혁 시대 때 활동했던 이탈리아 화가예요. 자, 이 그림을 어디서 어떤 주제로 그렸는가가 중요합니다. 자, 이 그림은 어디 있냐면요. 아시는 분은 다 보셨겠지만 바티칸 그 베드로 성당 있죠. 성 베드로 성당 교황이 계시는 성당 안에 있는 예, 시스티나 채플에 있는 그림입니다. 예. 바티칸에 가보신 분도 계시고 이제 가보실 분도 계시는데 바티칸에 그 가시면 그 성 베드로 성당이 있어요. 근데 성 베드로 성당 안에 조그만 채플들 예배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예배실이 바로 여기입니다. 시스티나 채플입니다. 여기를 꼭 가보셔야 돼요. 예. 여기를 안 가시면 안 됩니다. 이거 보러 가는 거예요. 바티칸은 예. 그래서 미리 안 가보신 분들을 위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림 되게 큽니다. 이 그림이 시스티나 성당에 그려져 있는데 이 시스티나 성당이 왜 중요하냐면은 여기가 바티칸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예배실들 중에 교황을 뽑는 예배실입니다. 여기서 교황 뽑아요. 이 시스티나 채플에서 콘클라베라고 그러거든요. 추기경들 있죠. 우리나라 추기경도 이제 있는데 추기경이 누구냐면 주교들 가운데 교황이 될 수 있는 후보들입니다. 또 본인들이 교황을 뽑는 투표권을 가지고 있어요. 전 세계 추기경들이 다 모입니다. 교황이 돌아가시거나 하면. 여기 이 방에 모이는 거예요. 문 걸어 잠금입니다. 그래서 콘클라베입니다. 문 닫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를 하는지 뭘 하는지 몰라요. 무슨 시름을 하시는지 모르겠고 절대 공개하지 않습니다. 네. 뽑혔다 그러면은 하얀색 연기를 피워올리고요. 안 뽑혔다 그러면 까만색 연기를 피워올려서 밖에서 구경만 할 수 있습니다. 이 콘클라베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죽하면 그렇게 됐겠어요. 오죽하면. 나의 지긋한 할아버지들이 콘클라베한테 교황 뽑을 때 모여가지고 네. 시작하면 문 걸어 잠그고 옷을 이렇게 벗으시고 권투 글러브를 낀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심지어 제 얘기가 아니라 천주교에서는 이야기입니다. 예. 자, 그 교황을 뽑는 가장 중요한 그 예배실입니다. 이때부터 그랬어요. 이 예배실에 그 교황께서
이 가장 중요한 이 바티칸 성당의 예배실을 예쁘게 꾸미기 위해서 미켈란젤로한테 프로젝트를 준 겁니다. 여기가 바티칸 이 성 베드로 성당에서 제일 중요한 예배실인데 네가 좀 그림 좀 그려봐. 해가지고요. 바닥을 제외한 다섯 면이죠. 이 다섯 면에 미켈란젤로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사실 미켈란젤로는 화가가 아니에요. 미켈란젤로는 조각가입니다. 조각가한테 그림을 그리라 그랬어요. 안 하려 그러다가 하기로 했습니다. 기도하고 하기로 한 것도 있지만은 돈 주니까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거 아세요? 이거? 어? 예? 베이비 원버 타임 아니고. 내가 왜 그걸 알지? 이거 ET 아니고. 예? 하나님이 아담하고 이렇게 있죠? 그 그림. 그 그림이 바로 이 시스티나 성당 천장에 있는 그림입니다. 예? 예. 쭉 그 창세기 6일간의 그림을 천장에 그려놨고요. 옆에는 이제 그 복음서 이야기 그려져 있고요. 구석구석 코너에 선지자들 얼굴 그려져 있고 하여튼 천장 다 그려놓고 이 그림은 어디 있는 그림이냐면 바로 제일 정면에 있는 그림입니다. 제일 그 다섯 가지 면 중에 제일 정면이 제일 중요하죠. 이거예요. 새로 지은 성 베드로 성당의 가장 중요한 채플에서 가장 중요한 그림입니다. 이게 정면에 있는 제단화니까 제단 위에 있는 그림입니다. 이거를 보면서 뭐 미사도들이 이걸 보면서 교황 뽑는 거예요. 자, 주제는 뭐냐? 예, 최후의 심판입니다. 주제가 최후의 심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는 최후의 심판의 그림입니다. 뭐 그럴만하죠. 자, 이 그림을 이제 그리라고 하고 마침내 이제 완성에 대해서 교황이 돈도 많이 주고 했으니까 미켈란젤로 당시의 최고의 화가 그림의 제막식을 했습니다. 딱 천장 그 뭐 커튼을 걷었어요. 교황과 이 높으신 예, 교황청의 신부님들이 이걸 탁 보고는 이 그림을 보고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면서 입을 다물지 못했대요. 첫 제막식에서. 왜 그랬을까? 지금 가서 봐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예. 이분들이 입을 다물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다 옷을 벗고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옷을 벗고 있는 거야 맞지만 최후의 심판에 예수님이 이제 자기 사도들하고 오시는데 옷을 벗고 있었어요. 다 벗고 있었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교황이 말하기를 너 사형, 신성 모독 해야 되는데 그렇게는 하지 않고요. 가릴 건 좀 가리자 해가지고 가릴 걸 가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그렇게 된 거예요. 자세히 너무 묵상할 건 아닐 수도 있지만 잘 보시면 옷을 벗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 그림은 가장 중요한, 가장 성스러운, 그야말로 가장 종교적인 자리에 그린 예, 그림인데 르네상스 인문주의를 대표하는 그림입니다. 가장 종교, 가장 성스러운 그 자리에 가장 인문주의적이고 가장 인간 중심적인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 앞에서 교황을 뽑습니다. 로마 천주교. 자, 어떤 의미에서 이게 그러면은 르네상스 인문주의를 표현하는 것이냐? 아까 하나 말씀드렸죠. 옷을 다 벗고 계세요. 뭐예요? 육체미예요. 육체미? 그 그리스 로마 시대 때 문화가 어떤 거예요? 그리스 로마 시대 때 그 조각상 보시면은 다 식스팩에 막 그죠? 예? 그런 게 있어요. 예. 다 옷을 벗고 계세요. 예. 예수님도 옷을 벗고 계십니다. 잘 보시면 예수님 옷을 벗고 그림을 자세히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영적으로 안 좋기 때문에 예수님이 심판으로 오시는데 어떤 심판이냐면은 이게 그 K1 예수님 복근하고 이 장난이 아닙니다. 근육이 옆에 보시면 베드로가 있어요. 잘 안 보이겠지. 열쇠를 들고 있는 사람이 베드로인데 얼굴은 할아버지입니다. 근데 몸은 몸짱이에요. 다 천국에서 보디빌딩만 하더라고요. 예. 주제는 최후의 심판이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그 성경적인 주제인데 표현은 그리스 로마 방식으로 한 겁니다. 인간의 아름다움, 육체의 아름다움.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그림을 잘 보시면은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분들은 내려오고 있고요. 지옥으로. 왼쪽에 있는 분들은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회전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림 보면 그래요. 회전하는 식으로.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 지동설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동설.
천주교의 그 당시 공식 입장은 천동설이에요. 그래서 그 지동설을 주장한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재판까지 받았습니다. 미켈란젤로는 르네상스 인문주의자라 과학을 신뢰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지동설을 좋아했습니다. 이 그림은 지동설입니다. 도는 거예요. 이렇게. 그 가운데 있는 게 뭐예요? 지동설, 천동설은 아시죠? 예, 뭘 중심으로 우주가 도는 거예요?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거죠. 따라서 이 그림의 가운데 있는 예수님의 그 자리는 태양의 자리입니다. 잘 보면은 이게 태양처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리스 신화에서요. 태양의 신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제우스는 아니고요. 태양의 신은 아폴로입니다. 아폴로. 아폴로. 예. 그래서 예수님의 이 포즈하고요. 예수님의 얼굴이 자세히 보면 아폴로의 얼굴입니다. 예. 예수님을 최후의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님을 아폴로로 그려놨습니다. 예. 좀 들어보세요. 예. 예수님이 아폴로고요. 그 아폴로를 그 태양을 중심으로 우주가 도는 모습을 이렇게 의미적으로 그려놓은 거고, 예, 가장 그 인간의 육체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그려놓은 것입니다. 교황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미켈란젤로가 이런 짓을 했다는 것을. 미켈란젤로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시대 문화와 지동설과 그 당시 최신 과학이죠. 지동설과 이런 것들 통해서 가장 중요한 제도화를 그려놓은 거예요. 교황이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어요. 그거 모르겠어. 다 알지. 딱 봐도 아폴로고요. 딱 봐도 지동설이고 딱 봐도 옷 다 벗겨놨어요. 이게 옛날 같으면 사형입니다. 이거. 화형당해요. 이거 신성 모독이에요. 갈릴레오는 재판까지 받았잖아요. 아는데 넘어갑니다. 교황이 아는데 가릴 것만 가리는 걸로 해서 넘어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교황이 고위성직자 중에 최고의 고위성직자잖아요. 개념을 상실한 거예요. 교황에게 중요한 것은 이 바티칸 성당에 그 성도들이 와서 말씀 듣고 은혜를 받고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찬양하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돈도 많이 벌고요. 가장 유럽에서 가장 힘 있는 기관인 로마 카톨릭의 그 위세와 그 권력과 그들의 그 경제력을 표현하는 게 이 교황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르네상스 교황이라고 합니다. 르네상스 교황이라고 부릅니다. 피렌체 출신의 교황들이었는데 로마의 교황이 돼서 와서 보니까 로마가 너무 후질근한 거예요. 자기 동네 미켈란젤로, 뭐 라이오나르도 다빈치 화가들이 피렌체 예쁘게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르네상스 분위기로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놨는데 로마는 너무 후질근해. 그래서 투자한 거예요. 여기 예쁘게 만들어야지. 그래서 돈 많이 주고 자기 고향 화가들을 데려다 그림을 그린 거거든요. 목표는 뭐냐? 예수님을 드러내고 말씀을 바로 세우고 성도들이 이 성당에 와서 미사 드리고 뭐 예배 드리고 이게 아니고요. 예쁘게 아름답게 화려하게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해서 누가 와도 이거 기가 막혀 하고 누가 와도 이거 교황의 그 위세에 권세에 무릎 꿇게 하는 이런 종교 시설물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 거예요. 도리어 좋아했어요. 저렇게 가장 화려한 그리스 로마 시대의 표현으로 가장 최신의 지동설을 반영해서 아폴로의 얼굴로 전 세계를 통치하던 그리스 신의 얼굴로 예수님의 얼굴을 그려놓는 것을 은근히 좋아했습니다. 모르고 한 게 아니에요. 미켈란젤로 사기친 게 아니고 교황이 원했습니다. 그대로 맞춰준 겁니다. 자, 르네상스 인문주의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종교계에 기여한 면이 있습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그러나 그 르네상스의 새로운 그 사상이 추구했던 이 갱신, 이 회복은 종교개혁자들이 갱신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예. 도움이 되긴 했습니다. 뭐냐면 이 그림을 그리려고 이 성당을 지으려고 돈 많이 들었겠죠. 예. 바티칸 성당에 가시면 혹시 가보신 분 계세요? 예, 가보시면 어때요? 어떠셨어요? 막 은혜가 되죠? 나중에 욕이 나옵니다. 아니, 너무 화려해서, 너무 기가 막혀서, 예. 그,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양이 나오진 않아요. 예.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요. 이걸 짓는데 돈이 부족했어요. 교황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말이에요. 예, 너무 공사가 커가지고. 이 돈을 이제 수금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만든 겁니다. 면죄부. 예.
면죄부는 뭐냐면 증서예요. 이렇게 요따만한 증서입니다. 교황이 도장을 찍어놨어요. 이 증서를 돈을 주고 사게 되면 지옥 간 사람이 구원받진 않아요. 천국에 미처 못 가고 연옥에 가 있던 조상들이 천국으로 바로 갈 수 있다. 이겁니다. 이게 이제 면죄부입니다. 자, 면죄부를 왜 만들었느냐? 면죄부 비슷한 거는 옛날에도 있었어요. 근데 이때 다량으로 만들어서 판 겁니다. 면죄부를 만들어 팔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이 베드로 성당 건축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부족하니까 면죄부를 만들어서 판 거예요. 수금을 위해서 산 겁니다. 자, 이 베드로 성당 우리가 봤던 요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았기 때문에 사실은 종교개혁이 시작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기여한 건 맞죠. 예. 그러나 르네상스 인문주의가 종교개혁의 한 원인이긴 하지만 새로운 사상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다라고만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 빠르게 이제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정치적, 경제적 상황이 좀 바뀌었습니다. 아까 말했지만 십자군 운동이 끝나고 나서 이제 유럽이 자기들끼리만 농사 짓다가 이제 무역을 하고 교역을 하는 그래서 이제 대서양 건너서 신대륙도 알게 되고요. 실크로드 통해서 중국도 만나게 되고 도시가 발달합니다. 무역 도시. 도시는 자유가 있습니다. 도시에는 농사 짓고 이렇게 1년 단위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다른 변화가 있어요. 새로운 그 경제적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종교 교육이 가능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이게 모든 것은 아닙니다. 네 번째가 중요합니다. 경제적으로도 많이 부여해지고요. 문화적으로도 많이 좋아지고요. 새로운 사상도 등장했고요. 그러나 유럽의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가난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했단 말이에요. 돈 많아진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생각이 트인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여전히 문제가 계속되고 있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전염병입니다. 전염병. 이게 왜냐하면 새로운 문화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전염병이 도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살 때는 괜찮은데 자기들이 면역력이 없는 새로운 바이러스들이 들어오니까 예? 그래서 그랬다고 봐요. 예. 그 다음에 오스만 투르크라고 예, 이슬람을 통일한 새로운 이슬람 제국이 유럽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코앞까지 쳐들어왔습니다. 기독교 세계가 드디어 망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루터가 살았던 그 지역이 오스만 투르크의 공격을 바로 목전에 두고 있던 지역입니다. 예. 세 번째는 교황청이 분열됐습니다. 모든 그 절대 권력은 절대로 부패한다고 너무 힘이 세니까요. 결국에 분열합니다. 15세기, 16세기 유럽 사람들이 볼 때 이런 전염병, 그 이슬람의 공격, 교황청의 분열 이 모든 일들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종말을 의미했습니다.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시지 않겠느냐라는 두려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15, 16세기 가장 그 종말적인 분위기, 예? 예, 팽배했던 시절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이 사람들이? 14만 4천에 가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한국은요, 우리 남북 분단 상황이기 때문에 늘 종말론적인 분위기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특별히 그래요. 그래서 더 이단들이 많이 설치는지 모르겠어요. 이때 그랬습니다. 이분들은 그런 게 없어요. 새로운 땅, 새로운 이런 단체가 없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가야 될 곳은 성당입니다. 성당 가서 신부님한테 가서 오늘이라도 미사 드리고 좀 기도받고 이래야 천국 갈 수 있는데 내일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데 흑사병 같은 걸리면 일주일 만에 죽었거든요. 저 이슬람이 쳐들어오면 다 죽는 거거든요. 예. 언제 죽을지 모르는 나의 인생에 이번 주일날 어떻게든지 성당에 가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아까 얘기했죠. 걸석 성직제. 없어요, 신부님이. 예? 그다음에 성직 세습이라 그랬죠. 우리 지역의 주교님이 5살이에요. 5살인 분도 있었어요. 이거 아무리 봐도 신뢰가 안 되잖아요. 결정적으로 교황청이 분열됐어요. 교황청이 두 개가 됐어요. 서로 너 가짜 그러는 거예요. 어디가 진짜인지 알 수가 없어요. 마음은 가난하고 내가 내일 죽으면 지옥 갈지 연옥 갈지 천국 갈 것 같지가 않은데 이거 어디 가서 내가 기도하고 어디 가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종교적인 욕구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교회가 그걸 채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설명들이 있습니다. 자, 종교개혁이 일어난 배경으로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가 부패했고요. 예. 새로운 사상, 새로운 생각들이 막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도시가 발달하고 이러면서 새로운 그 미디어들, 뭐 새로운 어떤 사회 구조가 생겼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적으로는, 신앙적으로는, 영적으로는 많은 그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기존의 교회가 그 일을 다 자기들의 본분의 역할을 다 감당하지 못했던 상황이 있었던 거죠. 예, 종교개혁자들이 볼 때는 총체적인 문제였습니다. 신앙 전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때 그랬다고 치고, 자, 21세기 한국교회에 어떤 변화가 필요한데, 이것은 500년 전에 있었던 종교개혁 수준의 변화가 필요하다. 오늘 한국교회에 종교개혁이 필요하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1번, 거수. 2번, 그것까지는 아니다. 2번, 종교개혁까지는 아니다. 아,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자, 거수하겠습니다. 거수가 편해요. 1번, 야, 우리도 종교개혁 필요한 상황이다. 내리시고. 2번,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다. 약간의 갱신, 뭐 약간의 변화. 예, 내리시고요. 3번, 예, 모르겠다. 3번, 모르겠다, 잘. 예, 예. 4번도 있습니다, 4번. 아이, 침에 무슨, 난 거수하기 싫다. 예. 아이고, 거수하기 싫을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거수하기는 싫고, 잠깐 쉬었으면 좋겠다. 한 5분 정도 쉬겠습니다. 예. 오늘하고 그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 세 번에 걸쳐서 여기 포스트에 나와 있는 그 어르신들 세 명을 순서대로 살펴갈 텐데 약간 도식적으로 그 3 포인트입니다. 이게 그 20세기에 유행했던 3대지 설교라고 있어요. 요즘 안 합니다. 3대지 설교. 왜냐하면 그 3포인트, 그 모든 설교에는 세 가지 주제가 있어야 되는 거였거든요. 요즘은 3대지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길어져요. 이천수 목사님 1포인트 정도 하십니다. 2포인트? 예, 길면 싫어해요. 그래서 옛날에 3포인트였어요. 기억하시는 분들은 옛날 분들 저처럼. 근데 우리는 세 번 해야 되니까 3포인트를 맞춰서 세 명을 골랐는데 세 명이 다 중요하기도 하고 오늘 보게 될 루터는 독일 사람이고요. 다음 주에 보게 될 이제 칼빈은 프랑스 사람이고요. 마지막에 보게 될 존 낙스는 영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 영불 독. 예. 그다음에 이제 주제로 볼 때는 오늘은 이제 그 시간이 안 될 수도 있긴 하지만 솔라 피데라 그러죠. 오직 믿음으로 이 주제를 좀 보겠고 다음 주에 칼빈 할 때는 예, 헷갈리네. 예. 오직 그리스도 이걸 하겠고 마지막에 이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런 주제로 좀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약간 도식적으로 맞춰놨습니다. 예. 예. 천천히 들어오시고요. 루터는 독일 사람입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루터 혼자 종교개혁을 다 시작하고 다 한 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고 오늘 이제 마지막 그 강의 결론이 될 텐데 나를 기념하라. 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루터가 종교개혁도 하고 활동했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고 하면서 우리가 루터를 많이 이야기하게 되는데 루터의 본래 취지는 아니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분의 삶과 이분이 가르쳤던, 이분이 말하고자 했던 성경의 그 가르침 핵심입니다. 나를 예, 기념하고 나를 기억하지 말고 그게 루터가 됐던 누가 됐던 예? 아니면 이 말을 듣고 있는 여러분 각자가 됐든 나를 기억하고 나를 기억하고 나에게 관심을 가지지 말고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관심을 가져라. 이게 이 사람의 목표였습니다. 자, 결론 미리 말씀드렸고요. 루터에 대해서 빠르게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독일에서 태어났고요. 1483년에 태어났습니다. 아이슬레벤이라는 아주 작은 도시인데 광산 도시입니다. 아버지가 광업을 하셨어요. 광부는 아닙니다. 예, 광산업을 하던 나름대로 좀 재력이 있던 사람이고요. 자, 이 그림을 제가 올려드린 것은 여기서 예, 세례를 받았습니다. 루터가요. 예, 아이슬레벤에 있는 교회입니다. 세례가 왜 중요하냐면요. 로마 가톨릭이 그 당시 천주교가 이 성례전을 되게 강조했습니다.
성례전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세례하고 매주일마다 그 성당 가서 먹는 미사입니다. 우린 성찬이라 그러죠. 천주교 미사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건 모두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왜 모두가 해야 되냐면은 세례받고 매주 가서 이 미사를 드려야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우리는 아이들 세례해주고요. 성찬식 합니다. 왜요?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여기는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로마 천주교의 그 교리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 그래야 면죄부도 이해가 되고 루터의 교리도 이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천주교의 이 교리는 500년이 지났는데요. 다른 건 많이 바뀌었어도 이건 안 바뀌었습니다. 천주교의 구원 교리는 이겁니다. 믿음만으로 다 되는 건 아니고 행위가 있어야 구원이 완성된답니다. 아시겠죠? 예. 근데 여기서 말하는 행위가 뭔가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선행이죠. 악행은 필요 없고 선행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선행은 천주교가 말하는 선행은 교회에서 인정한 선행입니다. 혼자 이렇게 착하게 살아봐야 소용없습니다. 교회에서 도장을 꽝 찍어서 인정한 선행만 구원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믿고 세례받고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거냐? 그건 시작이에요. 루터도 여기서 세례받으면서 시작한 겁니다. 세례를 받는 순간 그것도 집에서 엄마가 아이들 데리고 이렇게 목욕시키면 소용없어요. 신부님이, 즉 교회를 통해서 특별한 그 권한을 갖게 된 영적인 권한을 갖게 된 신부님이 세례를 베풀어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안에 있던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았던 원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아멘? 하면 안 되십니다. 세례받을 때 원죄가 씻겨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 영화 보시면 사람 막 죽이면서도 이렇게 세례 주잖아요. 조카한테. 그죠? 원죄가 사라지고요. 원죄 사라지면 구원 받는 것 같죠? 아닙니다. 원죄는 사라졌지만 또 죄를 짓잖아요. 그죠? 죄는 왜 짓는 거예요? 죄가 용서 받았는데 왜 원죄가 사라졌는데 왜 자꾸 죄를 짓는 거예요? 앉으세요? 죄 짓습니다. 왜 죄를 짓냐면 이런 거예요. 병은 났어요. 예를 들면 암세포는 떼어냈어요. 그런데 후유증. 원죄 후유증. 경제적으로 설명하면 원금은 갚았어요. 근데 이자가 많아. 이자가 이자를 낳는 거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원죄는 없기 때문에 세례받고 나서 큰 문제 없으면 지옥은 안 갑니다. 천주교인들은. 근데 천국은 못 가요. 왜? 천국에는 죄가 있으면 못 가니까. 근데 죄가 남아있잖아요. 어떻게 해? 그러니까 천국은 못 가고 지옥은 안 가니까 연옥이 필요해지는 겁니다. 이런 교리입니다. 성경에 근거는 없지만 논리적으로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매 주일마다 성당 가서 미사를 드립니다. 그때 예수님의 몸과 피로 바뀌었다고 믿고 있는 떡과 포도주를 먹습니다. 포도주는 또 안 줬어요. 이때 없어가지고. 예. 떡을 먹습니다. 지금도 떡 먹습니다. 떡을 왜 먹느냐? 배고파서 먹는 게 아니에요. 이걸 먹어야 예수님 몸이거든요. 지난 일주일 동안 지었던 죄 있죠? 원죄는 없어졌지만 죄의 후유증으로 내가 지은 죄가 있을까? 이게 떡을 먹어야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저기 천주교인들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안 먹으면 큰일 납니다. 안 먹고 성당 가서 미사 안 드리고 토요일 날 돌아가시면 천국 못 가요. 연옥 가요. 연옥까지 뭐 연옥 가면 힘들어요. 연옥 가면 말이 연옥이지 거기 영어로는 폴가토리입니다. 용광로, 용광로. 고생하는 거예요. 거기서 참여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미사를 뭐 못 드리고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1년에 한 두 차례 고해성사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이제 몰아쳐가지고 신부님 앞에서 기도하면 용서 받는 거고 죽기 전에 종부성사입니다. 종부성사 있죠? 예, 종부성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신부님 와서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래야 천국으로 직행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돌아가신 다음에도 잠깐 시간이 있어가지고요. 죽은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신부님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연옥 안 가고 천국 가거든요. 그래서 천주교 신자들은 임종이나 죽은 다음에 장례식을 성당에서 해주면은 온 가족이 다 천주교인 된다 그러더라고요. 구원 시켜줄 수 있어요 교회에서. 그 정도의 권한이 베드로의 후계자인 교황과 교황이 세운 신부들에게 있는 겁니다. 목사님들에게는 없어요. 목사님들에게 축도할 때 손에서 광선이 나가지 않습니다. 목사님들이 안수한다고 병에다 놨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신부님들은 뭐 병은 못 고칠 수고 그러든 몰라도 떡을 예수님 몸으로 만들고 물을 성수로 만들어서 흡혈귀도 죽이고요. 우리 흡혈귀 죽이는 게 성수의 그 본래 목적은 아니고 원죄를 없애는 겁니다. 떡을 먹으면 일주일 동안 죄가 사해지고 종부성사 때 기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 괜찮죠? 그게 천주교에서 말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해야 될 정기적인 선행입니다. 교회에서 인정하는 행위를 참석해서 해줘야 구원받는 건데, 가끔 가다가 특별 그 예, 구원의 은혜를 세일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정도 권한은 있단 말이에요, 교황청에. 그 칠성례라고 알려진 성례는 모두가 다 해야 되는 거고요.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십자군 운동 같은 거였습니다. 십자군 운동 전쟁하러 가면 3대가 천국 간다, 이렇게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간 거예요. 성지순례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지순례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성지순례 왜 가느냐? 관광 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 갔다 오면 그게 공로가 돼서 구원에 도움되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중세 때 천주교인들. 예. 그러니까 예루살렘 가셔가지고요. 은혜만 받으시면 되고요. 왜냐하면 다 바뀌었어요. 2000년 전에. 그 자리가 그 자리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 가서 그 무릎 꿇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예, 그런 거 뭐. 근데 기도는 괜찮은데 거기 막 입 맞추고 이런 거 따라하지 마세요. 천주교인들은 그래야 그 구원에 도움된다고 아는지 모르는지 하는 거고, 우리는 안 합니다. 우리는 가서 성경에 대한 이해를 또 넓히고 이러면 되는 거예요. 천주교인들은 그런 행위, 교회에서 인정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에, 만약에 안 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심지어는 너는 아닌 것 같아라고 교황이 넌 탈락, 이게 파문입니다. 파문시키면은 자기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곧 천국 못 갑니다. 천국 들어가고 말고 하는 그 열쇠를 베드로가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주교의 구원론은 그 행위 구원론,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행위 구원론이 아니고 교회를 통한 행위 구원론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교회 구원론이 맞습니다. 교회가 구원을 보장해 주고요. 심지어 교회가 구원을 뺏어갈 수도 있습니다. 천주교 그래요. 무섭죠? 근데 어렵지 않아요. 주일날 떡만 잘 먹으면 돼요. 무슨 말 하는지 그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겁니다. 신부님이 뭐 라틴어로 이렇게 중얼중얼해서 줬거든요. 지금 한글로 바뀌었지만 그때 그랬어요. 그냥 먹으면 돼요. 뭔지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의 도구들을 받아 누리면 되는 거예요. 면제부는 그중에 특별 세일인 겁니다. 교황청의 그 건물을 새로 지어야 되니까 이번에 좀 뭐 성지순례 가거나 전쟁에 참여하는 거 힘든데 그냥 살아 이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반대를 했는데, 예. 그중에 이제 루터가 면제부의 판매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종교가 시작됐다 보시면 됩니다. 자, 루터는 원래 그 신부가 되려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광선업을 했는데 똑똑한 아들을 좀 잘 키워보려고, 어떻게 키워보려 했냐면은 법률가로 키워보려고 법대에 보냈습니다. 에어프루트 대학의 법학과에 보냈습니다. 그 지역에서 가장 괜찮은 로스쿨입니다. 이게 지금 그 루터가 다녔던 그 에어프루트 대학 옛날 건물입니다. 그런데 알려진 바로는 자기 친구가 벼락에 맞아 죽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실제인지 아닌지 중요하지 않고, 하여튼 무슨 특별한 그 경험이 있어가지고 사실이라 그럽시다. 자기 친구가 길 가다가 벼락 맞아 죽었어요. 루터가 이런 생각이 든 거죠. 왜 내 친구는 벼락 맞아 죽었고 난 안 죽었을까? 1m, 2m만 옆으로 떨어져서 자기는 죽는 거였거든요. 근데 루터가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뭐라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이게 아니에요. 루터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성 안나여,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안나. 안나가 누군지 아세요? 안나가 누구냐면 마리아, 성모 마리아 엄마입니다. 외할머니. 성경에 없어요. 그냥 그렇게 믿었어요. 이 동네 그 성자였거든요. 예. 그렇게 자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 학비 많이 돼서 다니려고 한 로스쿨을 집어치우고 바로 머리 깎고 머리 이제 깎았어요. 머리 깎고 수도원에 수도사로 들어가 버립니다. 이게 이제 에어프루트에 있는 아우구스티누스 수도회 건물입니다. 아버지 입장에서는 황당하죠. 아들 잘 되라고 법대 보내놨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냥 예, 수도사가 됐으니까. 말이 수도사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그 스님 된 거예요. 예. 자, 이 수도원에서 이 루터가 기도를 많이 합니다.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아까 그 오스만 투르크도 이야기하고 뭐 질병도 이야기 얘기했죠. 루터야말로 이 종말적인 분위기. 언제든지 무슨 일이 있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가야 될 수 있다는 두려움. 근데 자신이 없어요. 이 천국 못 가겠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저 어릴 때 많이 들었던 이야기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북한이 쳐들어와가지고 더 신앙 내가 순교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요즘 안 하죠. 그거보다 더 심각한 질문은 오늘 저녁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나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으십니까? 진짜? 예. 루터에게 이게 심각한 고민이었어요. 좀 약간 지나친 면도 있는데 사실은 지나친 게 아니라 우리가 다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천년만년 살 것 같이 해서 사시다가 그분들도 다 주님 앞에 그날 가신 거예요. 우리도 예외가 아닐 거고. 무슨 자신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이게 중요한. 다 아멘 하셨는데. 중요한 건 내가 오늘 저녁에 천국 앞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구원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지. 구원 받을 것이다. 어떻게 알아요?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목사님이 저는 구원 받을 수 있다 그러셨어요. 이렇게 그죠? 예. 그게 천주교입니다. 그게. 예, 가끔마다 아까 청년들 얘기했는데 우리 목사님도 그런 질문 받으시는지 모르고 여러분도 받으실 수 있는데 집사님, 권사님, 저 구원 받을 수 있을까요? 저 구원 받았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여러분? 제가 자매님 보니까 지난 3년 동안 쭉 지켜봤는데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네? 되게 이단들이 그렇게 나와요. 네. 목사님도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목사님 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일까? 이렇게 물어보면 목사님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내가 너를 지켜봤는데 네 다른 사람 모르겠고 너는 받은 것 같다. 그 말 듣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겠지. 내가 보니까 넌 아닌 것 같아라고 말할 것 같으면 안 물어봅니다. 와서. 그래서 그런지 그런 질문 안 합니다. 교회에서. 예? 교회에서 구원받고 안 받고 서로 안 물어봐요. 민망하니까. 물어볼까요? 굳이? 옆에 있는 분한테 물어볼까요? 제가 구원받는 사람 같아서 아닌 것 같으면 물어볼까요? 예. 부부 사이에 제일 힘들 수도 있는데. 예. 자. 사실 오늘 루터의 가장 중요한 주제고 종교에게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천주교는요 교회가 보장해 주는 겁니다. 네가 믿고 말고 네 지금 뭐 확신이고 뭐고 중요한 게 아니라 또 지난주에 미사 드렸어. 예, 그럼 됐어 이거예요. 고해성사 안 빼먹고 했어? 예, 그럼 됐다 이거예요. 불안하면 내가 너 종부성사도 해주고 해줄게라고 교회에서 보장해 주는 겁니다. 어느 게 편하겠어요? 그냥 근거 없이 우리처럼 그냥 말씀이라고 예? 얘기하는 게 편하겠어요? 아니면 교회에서 신부님이 이렇게 해주는 게 편하겠어요? 솔직히 목사님이 집사님은 천국에서 뵐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편해요. 아니에요? 그게 편하지. 지난주 주일날 예배 드렸으니까 이번 주는 괜찮을 거야. 이게 편하지. 예. 루터는 안 편한 거예요. 왜? 자기가 수도사가 돼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 미사도 드리고 해보는데 자기가 자기를 알거든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외모를 보세요? 감사할 일이죠. 소개팅 나갈 때마다 뭐가 안 되는 청년들은 이 말씀이 은혜가 될 거야. 아, 나는 저 자매는 외모를 봤지만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구나. 이렇게 예, 위로를 받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 말씀 두려운 말씀입니다. 외모를 보면은 구원 받은 것 같아요. 양복 입고 예배 드렸고 다 찬양 인도하고 다 했잖아. 설교도에 저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외형을 보고 우리 행동을 보시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신단 말이에요. 소개팅에서 차이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중심을 보면 어때요? 자신 있으세요? 다 탈락입니다. 마음에 친구를 미워만 해도 살인으로 간주한다 그랬습니다. 예, 중심이 그래요. 예, 천주교가 사실 편해요. 중심이 어쨌든지 간에 떡 먹으면 돼요. 근데 중심까지 보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로 괜찮을까? 루턴 두려웠어요. 하루 종일 고해성사를 했습니다. 이 수도원에 보면은 그 수도사가 있으면 그 고해 신부가 있어요. 그 멘토 같은 역할하는 분이 있는데 루터의 고해 신부가 스타우피츠라는 분이었습니다. 루터의 기록에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6시간을 고해 성사를 했대. 자기 고해 신부님 앞에 놓고 좋은 분이에요. 6시간 동안 그러면 그 6시간 동안 그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하다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구원에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자꾸 죄를 짓고 있습니다. 6시간 동안 기도했더니 기도하기가 싫어지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제가 스타피치 같으면 잠깐 일로 와봐 하고 때릴 것 같아요. 적당히 해라 이렇게. 스타피치는 좋은 분이어가지고요. 루터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볼 때 너는 이거 기도만으로 해결된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정말로 구원의 문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문제를 좀 성경을 보고, 똑똑한 친구니까 좀 공부를 해보자. 그래서 루터에게 공부할 것을 제안합니다. 신학 공부할 것을. 그래서 루터가 수도원에 소속이 돼 있긴 한데 새로 만들어진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비텐베르크라는 대학입니다. 루터가 이 대학에 들어갔는데 생긴 지 10년밖에 안 되는 신설 학교고요. 조그만 학교입니다. 자, 이 학교는요. 이 지역의 통치자였던 프레드릭이라는 공작입니다. 왕의 동생 좀 되겠죠. 프레드릭 공작이 야, 좀 우리도 제대로 된 그 르네상스 교육 좀 해보자라고 만든 새로 만든 대학이에요. 근데 새로 만들다 보니까 학교가 좀 그렇습니다. 이 대학에 루터가 와서 공부도 하고 강의도 하게 됩니다. 나이가 좀 들어서 왔거든요. 자, 이곳에서 루터가 이제 강의도 하고 공부도 했는데 뭘 했을까요? 뭘 가르쳤을까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루터는 이 대학에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역사 강의가 아닙니다. 이 대학에서 뭐 이상한 철학을 강의한 게 아니에요. 이 대학에 있는 동안에 루터가 학위를 받고 나서 강의를 할 때 두 가지 가르쳤습니다. 하나는 시편을 강의했어요. 시편. 두 번째 더 중요한 건 로마서를 강의합니다. 즉 성경을 강의했습니다. 성경을 강의했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원래 헬라어 성경 있죠. 원래 그리스어 성경을 가지고 강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 카톨릭에서 번역해 놓은 그 라틴어 성경이 너무 좀 왜곡돼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라틴어가 아니라 헬라어 성경 가지고 강의를 했는데 중요한 건 이분의 강의도 의미가 있지만 이 강의를 통해서 아무리 그 기도하고 아무리 그 고민해서도 발견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서 루터가 자기가 그렇게 평생 젊은 시절 고민했던 구원의 문제, 죄 용서의 문제의 답을 발견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 강의한 9페이지에 있어요. 로마서 1장 17절이 루터의 핵심 말씀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나타난 의는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나의 선행을 통해서 내가 미사드려서 얻어낸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의다 이겁니다.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고 살아생전에도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뭘 해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뭘 해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이것을 루터가 성경에서 로마서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는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수백 년 동안 수많은 설교가 있고 수많은 신학이 있고 수많은 가르침이 있었는데 루터가 바보도 아니고요. 신학교에서 공부도 했던 사람이고 수도원에서 성경을 이렇게 쓰면서 연구했던 사람인데 루터뿐 아니라 그 당시에 많은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이걸 몰랐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왜 몰랐을까요? 성경 안 봤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오늘의 핵심인데 성경을 안 본 거예요. 심지어 6시간씩 하루에 수십 시간씩 기도하던 수도사도 뭐 했냐면 성경 안 본 거예요. 로마 천주교가 만들어 놓았던 교회 중심의 행위 구원론 시스템에서 그냥 신앙생활 한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면 용서받고 열심히 고해 성사하면 용서받고 이렇게 알고 있었지 성경을 안 본 거라고. 교회가 성경을 가리고 감추고 사람들을 속이고 있었습니다. 노골적으로. 왜 그랬을까요? 그래야 교회가 자기들의 기도권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래야 교회가 면죄부를 팔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 다 해버렸다 그러면 면죄 팔 수가 없잖아요. 알고서도 안 했고 심지어는 몰라서 안 했을 수도 있지만 하여튼 성경 안 봤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의 길에 들어서게 된 또 이후에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자가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랬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교훈, 여러분 성경 보셔야 됩니다. 성경을 안 보게 되는 가장 큰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설교 듣고 끝나는 신앙이 문제가 있어요. 설교 듣고 끝나는. 설교 중요합니다. 설교는 선포되는 말씀이니까. 예. 그런데 설교를 잘 듣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성경에 나오는 바울의 그 사례처럼 바울이야 설교를 듣고서는 와 좋아하고 바울이 했던 설교 듣고서 와 싫어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베레아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요즘 그 베레아 말고 성경에 있는 베레아 그분들은 바울이 하는 설교를 듣고 나서 그게 정말로 그런가? 그때는 이제 구약밖에 없었잖아요. 모세, 오경. 정말로 바울이 한 얘기대로 예수님이 메시아인 거 아닌가를 설교 듣고 나서 바울의 가르침을 듣고 나서 자기가 집에 가서 성경 보고 확인했습니다. 구약을 보고 확인했다고. 사도행전에서는 그 성도들의 태도를 높이 평가합니다. 설교는 중요하지만 우리 개신교, 솔라 스크립트라를 얘기하는 우리는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은 두 가지 하시면 돼요. 이번 주에 설교 말씀을 듣기 전에 응? 예, 그 설교 말씀의 본문인 성경을 보고 놓으셔야죠. 아니에요? 예. 한두 절만 보는 게 아니라 적어도 그 한 장은 다 보고 와야지 설교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요? 아, 이거 상식이죠. 예습.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설교를 듣고 나서 아멘으로 그날 끝나고 축도로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런 거 아닌가를 또 복습을 해야죠. 예, 덮어놓고 믿는 신앙은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을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예, 정말로 설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싶다면 미리 확인하고 끝나고 점검하는데 기준이 뭐라 그랬어요? 종교개혁도 마찬가지지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성경 보셔야 됩니다.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답을 못 찾는 사람들이 방황합니다. 좀 더 자극적인, 좀 더 감동적인, 좀 더 나에게 직접 와닿는 누군가의 목소리를 찾아 헤매게 됩니다. 그래서 나한테 좀 더 직접적으로 와닿고 바로 즉각적인 해답이 되고 좀 더 이렇게 자극적이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기게 됩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예. 어떤 말씀을 들으셔도 제가 목사로서 하는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게 목회자지 목회자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다. 예.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잘 확인하게 해드리고 잘 점검하게 해드리고 말씀을 듣고 성경을 보게 하는 설교자가 좋은 설교자입니다. 그렇게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냥 우리 교회 다니고 우리 교회죠. 우리 교회 다니고 여기서 설교 듣고 예배 드리고 은혜 받으면 그게 신앙생활이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천주교 패턴이에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단들도 성경 막 마음대로 재밌게 해석을 하고 그래서 요즘 위험하긴 한데 이단들이 성경 더 많이 본다 그러대? 성경 바르게 보는 게 더 중요하긴 한데 일단 성경 보셔야 됩니다. 예. 자 보니까 루터가 보니까 이 면죄부는 아닌 거예요. 성경 말씀이 맞지가 않고 근거도 없고 구원 그렇게 받는 게 아닙니다. 돈 주고 사는 것도 아니고 비텐베르크에 그 면죄부를 팔게 했다고 면죄부 파는 신부님이 오기게 됐습니다. 대학 교수 입장에서 이 비텐베르크에 또 설교하는 목회자 입장에서 이거 넘어갈 수가 없어서 루터가 자기 교회 문 앞에다가 대자보를 붙인 겁니다. 1517년 10월 31일 예? 10월의 마지막 예? 밤 응? 그게 이제 그분의 노래지만 종교개혁이 일어난 날입니다. 500년 전 10월 31일 예. 95가지 95개의 그 내용을 가지고 면죄부 판매가 왜 틀렸는지를 반박하는 글을 붙였습니다. 근데 이건 그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대학에서 이런 문제가 있거나 이슈가 있거나 토론할 그 거리가 있으면은 대학 교수들이나 학생들이도 이렇게 대자보를 붙여놓고 토론하자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루터도 자기 마을에 이제 테첼이라고 하는 면죄부 팔아 오는 신부가 온다 그러니까 네가 파는 그 면죄부가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옳은 것인지 아닌지를 보자 딱 붙였어요. 자기 교회 문에다 붙였습니다. 이 교회고 이 교회예요. 어? 이 교회 정문 앞에 붙인 겁니다. 이게 95개조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루터가 이걸 딱 붙이자마자 학생들이 또 대학 그 동료 교수들이 바로 이거야. 우리가 하고 싶었던 이게 바로 이거였어. 정말 잘 썼구나 하고 이거를 인쇄소에다 맡긴 거예요. 그 당시에 금속 그 활자, 금속 인쇄술이 막 시작이 돼서 출판사들이 막 생길 때거든요. 이 길지 않은 이 짧은 글이 짧잖아요. 일주일 만에 독일 전체, 유럽 전체에 다 퍼져버렸습니다. 예. 예. 루터는 기대하지 않았는데 삽시간에 면죄부를 반대하고 교황청의 여러 가지 그 입장들을 비판하는 대표자처럼 하루아침에 스타가 된 거예요.
본인이 의도했던 게 아닙니다. 루터는 그냥 종교적 수타나 종교개혁자가 되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자기 마을에 자기 대학에 면제부 파는 사람이 오니까 학생들 앞에 또 마을 주민들 앞에 그게 아니다라고 토론하고 싶어서 붙인 거였어요. 근데 이렇게 돼버렸어요. 난리가 난 거예요. 네, 95개조. 그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1517년 10월 마지막 날을 종교개혁 기념일, 이번 주 500주년으로 이제 기념하게 되는데, 루터가 의도했던 바는 아니었습니다. 네 가지까지 한다 그랬는데 세 가지까지밖에 못할 것 같긴 해요. 당시 독일입니다. 그 당시 독일은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이렇게 불렸습니다. 독일이라는 나라가 사실 없었습니다. 조각조각 나 있었어요. 명목상 황제라고 하는 사람이 통치하고 있었는데 각 지역마다 뭐 공장님들, 백장님들, 뭐 왕들, 뭐 이런, 아니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통치하는 이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면제부를 판 거예요. 넘어가고요. 황제가 루터를 통해서 면제부를 거절하고 교황청에 대해서 저항하는 이 움직임이 독일에서 일어나자, 이 독일 지도인데 복잡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면제부 사자 이렇게 얘기했던 교황하고 친한 사람들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왜 교황청에서 자기 로마에다 성당 짓는데 왜 자꾸 우리 보고 돈 내라 그래, 반발심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어요. 높은 사람들 중에, 각 지역의 통치자들 중에. 그중에 이제 루터의 95개조를 보고 많은 제후들이, 그 지역의 통치자들이, 우리는 면제부 안 살 거야, 우리는 로마 교황청의 말 듣지 않을 거야, 이런 식으로 루터의 편을 들어줍니다. 시끌시끌해진 거예요. 황제는요, 교황 덕에 황제가 된 사람이에요. 교황 덕에. 황제 입장에서 뭐 입장 곤란하죠? 자기가 이제 별로 실권은 없지만 그래도 독일이 다 자기 그 신하들인데, 이해하시죠? 그 지방에서 알아서 한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을 들어야 되는데 이 인간들이 나를 무시하고 면접을 안 산다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불러 모읍니다. 다 한번 모여봐. 그래서 신성 로마 제국 전체 의회가 열립니다. 독일의 높은 사람 다 모여요. 뭐 대주교들 다 옵니다. 루터라는 저 대학, 젊은 대학 교수, 30대 대학 교수가 뭘 하나 붙여가지고 지금 뭐 시끌시끌한데 한번 걔 좀 오라 그래 봐라 이렇게 한 거예요. 황제가 높은 고위 성직자들과 높은 사람 다 앉아 있는데 루터를 부른 거예요. 루터가 그 자리로 갑니다. 루터가 그 사이에 95개조 쓴 다음에 여러 가지 그 다른 신부들하고 논쟁하면서 책도 쓰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 물어봅니다, 황제가. 너 뭐 취지는 이해하겠는데 너 때문에 지금 이 우리나라 그 전체 교회가 시끄럽고 어지럽다. 우리 교황청하고 입장도 껄끄럽고 좀 네가 했던 거 다 좀 철회해라. 이렇게 좋게 이야기합니다. 좋게 이야기하겠죠? 무슨 얘기예요? 좋게 얘기했으니까 내일까지 답을 주고 아니면 너 죽는 거다 이거예요. 실제로 많이 죽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반항하다. 이미 교황은 루터를 파문시켰습니다. 파문이 뭔지 아시죠? 지옥 갈 인간이에요. 황제는 지옥 갈 인간이기 때문에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날 루터가 기도하고 황제 앞에 섭니다. 보름스라는 도시에서 있었던 일이죠. 자, 철회할 거지. 네가 썼던 책 다 잘못 썼다고 얘기할 거지. 루터가 여기서 유명한 이야기합니다. 저는 어찌 달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저는 철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황제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주 유명한 그 루터의 고백인데. 죽는 거예요. 이제 황제가 황당했습니다. 이거 뭐야? 그날 저녁에 그 비텐베르크 대학을 만들었던 프레데릭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랬죠. 이분은 루터를 좋아했어요. 그날 저녁에 재판 열리기 전에 루터를 납치합니다. 보름스에서 납치를 해가지고요. 숨겨줍니다. 말이 납치지, 숨겨주고 보호해 준 거예요. 어디로 갔냐면 이 바르트부르크라는 성으로 갑니다. 제가 이 성을 가봤어요, 예전에. 아주 높은 산 위에 있는 성입니다. 지금도 꼬불꼬불 이렇게 버스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 성에 이제 이름을 바꿔가지고 숨겨줍니다. 9개월 정도 숨어 있었습니다, 이 성 위에. 자, 이 성에 갇혀가지고 이제 루터는 죽을지 살지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숨어 지내는 9개월 동안 뭐 하시겠어요, 여러분?
모바일 게임 할 수리 와이파이 안 터져요 산이어서. 예. 와이파이가 안 되면 되게 절망스러운 우리가. 예. 어떻게 할 거야? 예. 뭐 억울하면 성명서라도 내고 이러고, 그것도 안 되는 거야. 이거 죽은 사람이에요 사실은. 예. 자기 프레데릭이 자기를 보호해 준다 그랬지만 그분도 정치적인 분위기에 따라서 어떻게 할지 몰라요. 루터가 뭐 했을까요? 성경 봅니다. 기도하고 성경 봅니다. 성경을 그냥 본 게 아니고요. 여기서 루터가 시간이 많아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자기 나라 말인 독일 말로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바르트 부르크 성에서 루터가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근데 독일어 성경이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처음 한 건 아니에요. 자기가 좀 더 자기가 발견한 진리에 맞게끔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했다 보시면 됩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얘기만 드리면 제가 여기 가봤다 그랬잖아요. 예. 이 성에 가보면은 이 돌,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해놨거든요. 나무로. 예. 예. 루터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 바르트부르크 성에 있을 때 펜과 잉크를 가지고 사탄하고 싸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아마도 번역하는 게 힘들기도 하고 자기 스스로 괜히 뭐 종교개혁한다 그랬나, 내가 일이 이렇게 커졌나, 그때 교황이 그만하라 그럴 때 가만 참을 건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겠죠.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이 뭐 이거 내가 번역해봐야 누가 볼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이 말씀을 번역해서 아까 얘기했지만 나뿐 아니라 우리 독일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 직접 보게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지만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기도했다는 얘기겠죠. 근데 후세 사람들이요, 이게 천주교적인 거야. 루터가 이 성에서 이 방에서 진짜 사탄 마귀를 만나 싸웠다 이겁니다. 사탄 마귀가 나타났다 이거예요. 근데 무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옆에 있던 잉크를 던지고 펜을 던졌다 이렇게 알려져가지고요. 나중에 그 가봤더니 이 벽에 그 한 면이 나무로 된 면이 없어요. 이게 있었는데 2차 대전 때 없어졌어요. 뭐야 그랬더니 거기 잉크 자국이 있었어요. 얼룩 자국이. 그래서 2차 대전 때 뭐 히틀러가 그랬는지 누가 그랬는지 그거 귀신 잡은 자리라 이거예요. 루터가 이걸 뜯어가지고 팔았나 봐. 없어요 그게. 그래서 흑백 사진에 이렇게 있는데 지금 가면 없습니다. 그 얘기는 아니고 예. 말씀 보셔야 됩니다. 예,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예, 예, 뭔가 우리 삶의 그 신앙에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두려움이 있을 때 예, 말씀 속에 답이 있고 말씀 보는 것 자체가 은혜가 됩니다. 루터는 말씀의 사람이었던 게 맞습니다. 예, 내용도 그랬지만 실제 삶이 그랬습니다. 루터가 얘기했던 그 이신칭의 교리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 못 드릴 것 같고 다음 주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있으니까. 예. 루터가 이제 종교 개혁자가 돼서 9개월 만에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비텐베르크 대학에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 비텐베르크 대학에 돌아와서 루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 중심으로 자기가 깨달은 성경의 진리대로 학생들만 가르쳤을 뿐 아니라 수많은 글도 쓰고 수많은 논쟁에 참여하면서 종교 개혁 지도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 좋았던 것만은 아닙니다. 그중에 한 사람만 소개시켜 드릴 텐데 바로 에라스무스입니다. 예, 에라스무스. 루터보다 나이가 더 많죠. 에라스무스는 아주 훌륭한 르네상스 인문주의자입니다. 이 사람은 그림은 안 그렸어요. 그림 그릴 분위기는 아니에요. 그림은 이탈리아 사람들이 그리는 거예요. 해 뜨고 날씨 좋으니까. 에라스무스는 네덜란드 사람이에요. 비 많이 오고 날씨 우중충합니다. 그림 못 그려요. 이분도 중세에 이렇게 깜깜한 암흑시대에 살지 말고 좀 더 이렇게 밝고 건전하고 긍정적인 이런 새로운 사회가 됐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에라스무스는 그림은 그리지 않았고요. 이분은 뭐 했냐면 성경 봤습니다. 성경을 봤어요. 대단하죠? 성경을 어떻게 봤냐 하면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보라고 가르치는 이 라틴어 성경, 이 라틴어 성경은 문제가 있다. 원래 예수님 제자들이 썼던 헬라어 성경을 보자 이겁니다. 헬라어 원래 성경을 보면 우리 기독교도 바뀔 수 있고, 그죠? 르네상스가 될 수 있고, 기독교뿐 아니라 이 사회 전체가 르네상스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에라스무스입니다. 그래서 이분은요, 여기저기서 막 헬라어 그 돌아다니는 파편들을 주워 모아가지고, 신약 성경, 구약은 아닙니다. 신약 성경을 헬라어로 이렇게 다시 재구성해서 발표했던 사람이에요. 1513년에. 대단한 일을 한 겁니다. 아무도 안 할 때. 예. 그 르네상스 인문주의가 종교교육에 긍정적으로 영향 준 것은 이 에라스무스의 신약 성경 번역입니다. 근데 옆에다가 헬라어 딱 놓고요. 그 옆에다가 라틴어, 자기가 번역한 라틴어 딱 놨어요.
밑에다가 이제 설명을 달았습니다. 이 설명이 중요한 겁니다. 이 설명 때문에 사실은 루터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는데, 뭐냐면 이 설명할 때 우리 지난 천년 동안 이 우리 천주교에서 중세 그 로마 카톨릭에서 이 성경 구절 이렇게 해석했는데 원래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한 마디씩 달았다고. 이게 되게 중요한 일입니다. 에라스무스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한 예만 들어드리면 이런 거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있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를 그 라틴어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고해 성사하라 이렇게. 회개하라를 고해 성사하라로 정확하게 번역해 놨어요. 그러니까 고해 성사라고 명령했으니까 고해 성사해도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 고해 성사라가 아니에요. 뭐냐? 그냥 회개하라예요. 너의 죄를 깨닫고 인정하고 뉘우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메타노에아라는 단어인데 고해성사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진심으로 마음으로 회개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 넘어가면 좋은데 밑에 단어 고해성사를 꼭 해야 될 근거는 아님 이렇게. 예. 그래서 사람들은 에라스무스가 판을 깔고 루터가 그 위에서 종교개혁을 시작했다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둘이 동지다. 그러니까 에라스무스는 브레인이고 루터는 행동가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520년대 되면서 둘이 결별합니다. 루터와 에라스무스가 결별을 해. 서로 알고 지낸 사이였는데 둘이 헤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데 에라스무스 성경을 사랑했습니다. 에라스무스 성경을 번역했고 어떤 의미에서는 루터보다 성경에 더 전문가입니다. 에라스무스가 번역한 성경을 가지고 이후에 종교개혁들이 다 그거 갖고 설교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라스무스는 종교개혁자는 아니었습니다. 이분은 인문주의자입니다. 르네상스 인문주의자예요. 에라스무스도 기존의 교회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어요. 교황청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어요. 그러나 이분이 생각했던 변화는 종교개혁이 아니라 리모델링이었습니다. 성경 열심히 보고 헬라어로 된 성경을 잘 봐서 교황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들의 삶이 조금 더 건전해지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삶이 건전해지면 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면 되지. 저 루터 쟤는 괜히 쓸데없이 싸움 붙여가지고 교회를 시끄럽게 만들고 말이야. 자기가 무슨 투사가 된 것처럼 저러는데 나는 그건 싫다. 에라스무스의 입장입니다. 평화주의자고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학자고 다 좋은데 이분의 목표는 뭐예요? 편안하게 세련되게 서로 싸우지 않고 평안하게 교회뿐 아니라 유럽 사회가 좀 더 고상해지는 게 목표였어요. 싸우기 싫은 거예요. 루터는 어떻게 얘기했느냐? 나는 종교개혁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에라스무스처럼 갱신이나 리모델링이 아니라 리포메이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에라스무스를 봐야 우리가 루터를 이해할 수 있고 에라스무스의 생각을 읽어야 루터가 주장했던 종교개혁을 알 수가 있어요. 루터한테 중요한 건 뭐였을까요? 아니 우리 신앙생활이 조금 더 고상해지고 신앙생활을 통해서 나의 삶이 좀 더 행복해지고 좀 더 교양이 있어지고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과 우리 사회가 좀 더 행복해지면 되지. 뭘 자꾸 이렇게 이상한 걸 해가지고 싸움 붙여가지고 말이야 시끄럽게 만들고 황제가 좋게 얘기했을 때 좋게 좋게 하면 되지. 뭘 여기 서 있고 뭐 저쪽 목숨 걸고 왜 그래?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그죠? 예. 이런 논리 있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시죠? 내가 행복하면 되는 거죠? 내가 불행한 신앙생활은 좋은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 나의 행복을 원하시니까. 가정이 회복되는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죠? 이 수업 시간에 제가 가끔 듣는 얘기인데 가정 회복되는 하나님 뜻이니까 5분만 더 할게요. 예. 어느 그 맞벌이 부부 가정이 있었는데 이게 너무 서로 대화도 없고 또 서먹서먹해지고 바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부가 서로 이제 오해도 쌓이고 그래서 이혼 직전까지 갔단 말이에요. 때마침 교회에서 부부 회복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시간을 내서 그 두 분 다 이제 신앙이 있는 분들이니까 부부 회복 세미나에 참여를 했어요. 참석을 했어요. 어려운 시간 내서. 그랬더니 그 여러분 뭐 참석해 보신 분 아시겠지만 마지막 시간에 꼭 그게 있습니다. 네? 둘이 마주 보세요 이런다고 어색하게 가족끼리. 자 마주 보시고 손을 잡으라 그럽니다. 이거 참 어색한 일이지만 사랑한다고 얘기해 보시라고 하나님 오늘 함께 계시다. 손 잡고 이야기하면 또 회복이 됩니다. 될 수밖에 없어요. 왜 분위기가 그러니까.
회복이 됐어요. 예, 서로 사랑하게 됐습니다. 이혼 안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역시 바빠요. 먹고 사는 게 바쁘고 시간이 없고. 부부 세미나를 통해서 깨닫게 된 게 뭐냐면 대화가 부족했구나. 서로 대화를 해야겠구나. 대화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시간이 없잖아요. 어떻게 시간은 주말만 나요. 어쩌다가. 그래서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고 우리 부부가 사랑하는 게 하나의 뜻이니까 이번 주에는 예배 드리고 예, 다음 주에는 여행 가고 예, 그 다음 주에는 영화 보고 그죠? 그 다음 주에는 뭐예요? 뭐 예, 취미생활 하는 거죠. 그래서 가정이 행복하게 부부가 행복하게 지내서 가정이 행복하게 되었다. 근데 교회가 시간은 좀 없었다. 뭐 교회 안 가면 어때요? 모바일도 있고 뭐 인터넷도 있고 그죠? 온라인 헌금하면 되고 그죠? 그런 거 아니에요? 가족 행복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이렇게 예, 행복하게 예, 살았더라. 뭔가 틀린 것 같지는 않은데 이상하긴 하죠. 조금 더 예민한 얘기 해볼까요?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명문 가정에서 성공하는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큰 일꾼되는 요즘에 인기 있는 그 다니엘, 그죠? 요셉. 특징이 뭐예요? 외국에서 총리된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 요셉은 아니에요. 그래서 총리됐으면 좋겠죠. 예. 그 어떻게 되는, 자녀들이 잘 되는 게 뜻이고 우리 자녀를 통해 삶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근데 왜 그 학원에 그 특강을 주일날만 하는지 모르겠어. 그 학원 가는 거예요. 아니 뭐 주일날 그 시간에 꼭 와서 그 아침에 그 예배를 듣고 우리 애들이 앉아 있어야 뭐 예배인가 그죠? 우리 호흡이 기도고 우리 먹는 밥이 하나님의 양식이고 어? 나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그 예배의 발걸음인 거지 뭘. 그래서 애들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주일날 예배도 안 드리고 학원 다니는 애들이 대학 팍팍 떨어지고 막 이래 되는데 아단 샤베라처럼 이렇게 이래 돼. 안 그러죠? 대학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쩌면은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애들이 대학 떨어질 수도 있어요. 공부 안 해가지고 여러 가지 복합적이긴 한데 누가 복 받은 거예요? 애매합니다. 인생 기니까 좀 지켜보긴 해야 돼요. 예. 에라스무스는 성경도 중요하고 하나님 뜻도 중요한데 그건 우리를 위한 성경이고.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한 뜻이었어요. 그랬던 거예요. 싸우는 건 싫고 루터처럼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루터는 뭐예요?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우리가 잘 되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평하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 확신해라가 아니라 신부님들이 주는 떡 먹는 게 편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중심의 행위 구원론이 되게 이상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게 편합니다. 우리가 개신교라 그러면서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직접적인 관계 속에서 내가 직접 말씀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게 편해요? 아니면 교회 와가지고서 이렇게 이게 좋아요? 이게 편해? 저는 편하던데 저만 타락했나? 루터는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한 겁니다. 예,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칼빈도 보고 그다음에 존 낙스도 보겠지만 종교개혁의 핵심은 나와 우리를 상대화시키고 가치가 없고 이건 아니에요. 비관적으로 본다는 게 아닙니다. 상대화시키고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나되게 해주신 은혜와 하나님을 집중하는 겁니다. 절대화시키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에라스무스는 그 길을 못 갑니다. 멈춥니다. 루터는 그 길을 갑니다. 근데 그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나 자신을 포함해서 자기를 절대화하게 돼 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좀 덜 그러는데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I는 대문자로 쓰죠. I. U, He, 뭐, She는 다 소문자인데 I는 대문자입니다. 왜 대문자인지 아세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영어 처음 배울 때 선생님한테 누가 질문했어요. 아니 다 소문자인데 왜 아이는 무조건 대문자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시는지 알아요? 내가 있어야 다 있는 거지. 내가 있어야 뭐 동작도 하고 내가 있어야 무슨 목적어도 있고 내가 있어야 누가 아이는 있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예, 그죠? 예, 그러네. 그래서 이제 그 뒤로 저도 다 아이를 대문자로 씁니다. 예. 영어는 그러라 그러고요. 신앙은 그러면 안 됩니다. 신앙은. 예. 나를 중심으로 아니면 조금 확대해서 우리를 중심으로 가는 것이 종교개혁자, 특히 루터가 볼 때는 모든 문제의 출발이었습니다. 나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가 중심이 되는 이 교회, 그 신앙, 그 종교를 회복해야 되겠다. 왜? 그게 성경 가르침이니까. 이게 루터가 발견했던 네, 발견. 그냥 발견한 게 아니라 이런 죽음의 위협 속에서 이 절망의 위협 속에서 발견한 것이고 특별히 이 에라스무스나 다른 사람들과의 그 토론과 대화를 통해서 발견하게 된 발전하게 된 또 종교계의 중요한 가치가 되겠습니다. 바라기는요 오늘 이제 사실 인트로덕션이고요 다음 주에 루터가 한 얘기 잠깐 보고 그걸 그래서 어떻게 삶으로 어떻게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내려고 했는지를 잠깐 볼 텐데 지금도 그런 면에서 볼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타락의 양상이 다르고 문제의 모습이 다를 수는 있지만 이 문제가 나오게 됐던 근본적인 동기, 그죠? 하나님을 위한 나,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 위한 우리가 아니라 나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우리의 그 인간의 본성적인 특징, 그 죄성이라고 합니다. 나쁜 짓 하는 게 죄가 아니고요. 하나님까지도 이용해서 나와 우리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죄의 습성이고요. 그 습성에 따라서 죄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게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면 그 문제에 대한 반성과 지적과 개혁을 종교개혁제로 얘기한 것이라면 사실 한국교회뿐 아니라 이후에 모든 교회들은 모든 성도들은 종교개혁제들이 밝히고 또 성경에서 지적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게 지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교회의 공동체적인 문제가 되어 있다는 게 사실은 문제입니다. 종교개혁제에 했던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이후의 시간에 좀 주제별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다루지 못한 내용 강의 안에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